마음먹고 뜻먹은 거 지금 되지 않는다. 길이 좀 막혀있다. 그거는 너무 막혀있다고 거기만 박혀있지 마시고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조금 헤어질.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기도 얇아. 리더십도 또 따라오겠죠. 2021년 뱀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네. 알아보기 전에 뱀띠분들의 성향, 성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뱀띠분들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영리하세요. 뱀띠의 성향을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. 사자 기질이 좀 있다. 뱀띠분들은 좀 사기치는 분들이 많다.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.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리고 말을 언변이 좋으시다. 뱀띠분들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으세요.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만큼 리더십도 또 따라오겠죠. 21세 이제 신사생분들 신년 운세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좀 사고수가 보여요. 건강적으로 볼 때요. 방귀를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전, 이제 지금부터 슬슬 금전 걱정하시고 부모 옆에서 이제 떠나셔서 하셔야 되잖아요. 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인데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자기 주장대로 주대를 좀 지키고 가시면은 그거 생각을 밀고 가시면은 그래도 자기가 뜻하는 바, 노력하는 바 이루실 것 같습니다. 금전은 그렇게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정으로 볼 때요.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조금 헤어질 영향이 있어요. 지금은 좀 앞으로 내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 있는 애인도 지금 끊어낼 판이야. 그러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다. 33세 이제 기사생분들 신년운세 말씀드릴게요. 기사생분들 볼 때 사땡 안 좋다고요. 쌍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.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황이야. 얘네들 작년부터 지금 솔직히 지금 경자년부터 되진 않았는데 지금 신축년 들어서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더 멈춰 있는 형국이에요. 너무 막혀있다고 거기만 박혀있지 마시고 내가 마음 끌리는 데가 있을 거야. 그러면 그런데 선생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좀 그거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45세 이제 정사생분들 신년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45세 정사세. 그래도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해왔던 거 풀리는 형국이에요. 직장으로 봤을 때 좀 이동수는 보여요. 이분들 좀 관제도 보여요. 관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신축년으로 들어서서 9월달, 10월달에 좀 조심하셔라. 정사생 직장 갖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요 이동을 하셔도 괜찮아요. 막말로 부장 자리에서 뭐 가장 자리에서 부장 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요. 이 건물에서 옆 건물로 옮길 그런 수전도 보이는데요.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셔도 무난합니다.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동 계획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57세 의사생 분들 이제 신년에서 말씀드릴게요.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거 다 걷어드리겠다 그렇게 나오고요. 건강으로 볼 때는요 화병이 좀 있으셔. 뭐 그렇다고 뭐 남자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그 화병 자기가 좀 잘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은 크게 건강으로 크게 이렇게 뭐 나쁘다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금전으로 볼 때 투자를 한다? 예, 투자하는 거 걷어드려라. 직장에서 사업적으로 좀 땅치고 후회하는 일도 있겠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믿던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그거 한 번 더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좀 조심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69세 개사생분들 아유 올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67세부터 좋지는 않았어요. 좋은 해는 아니어서 계속 안 좋았는데 69세 그동안 쌓아왔던 안 좋았던 그런 이렇게 묻어놨던 게 69세에 빵 터지는 형국이에요.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2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하십시오. 근데 뭐 이제 달달마다 틀려요. 틀린데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리더십이 있고 머리가 영리하시고 그리고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좀 능글능글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